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그라! 여러분 새해 전 반갑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고 오늘 이제 PC방에 왔는데 이제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기 좀 PC방에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갖고 소독도 해야 되고 이런 뭐 준비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푸아님 같이 왔다가 푸아님은 이제 먼저 집으로 가셨단 말이야. 여기서 아까 메이플을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캐릭을 키고 갔어. 나 지금 푸아님 캐릭을 처음 보거든요. 같이 살고 있지만 같이 지내지만은 푸아님의 캐릭을 뭐 내가 본 적은 없어요. 뭔가 이게 컨텐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약간 해킹 아니 해킹? 아, 보면은 캐릭 켜 있어요. 보시죠. 이게 퓽퓽 푸아님 계정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서 직업이 다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여기 캐릭을 키고 가신단 말이야. 근데 뭐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냥 계정을 주겠다 뭐 이런. 아 이거 뭐 그건 아니고 일단 한번 템도 좀 볼 겸 아 그럼 우리 메이플 스토리 유튜버의 직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푸아님의 계정을 한번 탐방해 보려고 제가 바로 이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보마예요. 보마. 코디가 오지게 돼 있네요. 보시면 캐릭터에 코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보입니다. 근데 코디를 좋아하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헤어룸과 성형룸을 보시면 됩니다. 어? 뭐야? 이러면은 코디 덕후가 아닌데. 일단 마네킹은 많이 뚫어놨어요. 지금 하고 있는 머리가 이름이 뭐죠? 엘로디구나. 와 이건 인정. 지금 엘로디가 5,60억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비싼데 요 엘로디를 또 박아놨네요. 코디를 또 이렇게 해놓고 동그리 안경을 좀 비싼 건데 이것도 끼고 있고요. 이렇게 루커머가 에픽 루커머가 없고 잠깐 아이템 찾고 일단 안 보겠습니다. 설마 월급을 때려 붙나?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템을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푸아님 계정에 어떤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은 일단 옆현님은 낮긴 하네요. 일단은 아이템 세팅을 딱 봐도 외관상 보면은 지려요. 제네시스 무기가 있어요. 거기다 루커마 마기단 거기다 커맨더 포스 이어링까지 끼고 있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 외관만 봤을 때는 지금 개쩔어. 지금 뭐 거의 뭐 겁나 격수야. 제네시스 무기까지 보면은. 근데 테두리를 보면은 보라돌이. 아 역시 우리 사장님이 보라돌이라고 또 보라보라하게 해놨네. 콧물 나와. 거기에 뚜비랑 나나가 좀 껴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 테니블스 원정대 반지입니다. 오우 덱스 21% 역시 건마 반지는 네 최고죠. 에디셔널은 없지만은 그리고 S급 더블 S급 마스 주얼링인데 15%입니다 15%에 03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실버 블라썸 이어링입니다. 2작 되어있고 대충 일단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데쿠퍼에 07이면은 대충 악공작 된 것 같습니다. 악공작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웨폰 D 오우 3레벨 그래도 이거 억단위 좀 할 텐데요. 요거를 이제 끼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보스를 뛴다는 거죠. 사냥만 하면은 솔직히 웨폰 버프를 이렇게 끼워놓지는 이게 착용을 해놓지 않아요. 장비창에다가 이게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보스를 지금 뛰고 있다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핑크 미성비입니다. 5.64짜리 이 정도면은 평타 이상을 끼고 계신 거고요. 아 그 전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푸아님이 원래 다른 서버에서 크루아 서버를 리프했는데 아마 그게 대략 한 3년쯤 됐을 겁니다. 3년 했는데 중요한 건 무자본이에요. 무자본인데 버는 돈을 코디로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메이플에 돈을 쓴 적이 없던 분이시긴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아이템을 봐도 어느덧 3년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번엔 이제 도미네이터인데요. 유니크네요. 덱스가 60이고요 15성에 덱 15퍼 크리티컬 아 피돔이네요. 아 잠깐만 나 순간적으로 잠재 옵션이 크리티컬 방어구에 크리티컬 뜰 수가 없거든요. 크리티컬 뜨길래 버블탱 갖고 있는 줄 알았어. 네 피방도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 메커네이터입니다. 5퍼에 58입니다 덱스구퍼에 덱이퍼 011 어우 상타 칩니다. 나쁘지 않고요. 무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골크벨이네요. 골든클러버 벨트인데요 5퍼 64 추업 상당합니다. 덱스 12퍼에 010 요거 이 정도면은 이제 에픽돌들의 어느정도 그 된다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괜찮아요 템 진짜. 그리고 앱솔랩스 아처우드입니다. 덱스 91짜리 덱고퍼 아 올테 5에 덱 6퍼 그냥 루컴마 같은 건데요. 루컴마인가요? No. 루컴마 같은 웅축된 힘의 결정석입니다. 자 오퍼에 48이 붙었고요. 덱스가 상당합니다. 에픽에서는 최고 옵션 오리탈이죠. 덱 18퍼 012 붙어있네요. 그 다음에 마기단 같은 아쿠아틱 레턴 운장식입니다. 오퍼에 54에 덱 9퍼 012 거기 아래줄에 덱 6까지 주스택까지 가져가는 센스 보수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잘 맞추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맞추고 있는 거죠. 3년 됐는데
때 얼마나 캐시에 질렀으니 아직도 이템이냐가 문제긴 한데요. 네,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그라이 레인저 후드입니다. 5퍼에 44, 데코퍼에 01 대기퍼. 자 11성 둘둘을 해놨어요. 신기해요. 11성 둘둘이란 것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트리스터 레이저 팬츠인데요. 4퍼 56, 데코퍼 덱 4퍼. 그 다음에 앱슬랩스 슈즈인데요. 자 앱슬랩스 슈즈는 12성이에요. 덱 104짜리고요. 추억도 달달합니다. 데코퍼에 010. 이제 부스트신 이제 힘 6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커맨더 포스트 이어링입니다. 이것도 모르겠지만은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약간 내가 껴보지 못하는 거 이렇게 눈으로라도 눈욕이라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루를 뜨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오퍼의 47 대화 사두스 이어링인데요. 데코퍼의 010 102퍼. 일단은 후아님 템스팅은 딱 이렇게 보면은 대충 감 나옵니다. 11성에서 12성 템스팅이에요. Nope. 어? 갑자기? 데코퍼의 대기퍼 공사. 근데 이거는 이제 17성의 유가 100% 있는 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딱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인샵에서 17성 강화권 주문서를 이제 코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었을 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장갑인데요? 이거네요. 17성 강화 주문서, 15성 강화 주문서. 이렇게 지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갑도 이제 값어치가 꽤나 하니까요. 194에 데코퍼 104퍼입니다. 자, 루시드 로이드를 끼고 계시고요. 이야, 달달하고요. 자, 그리고 페어리 하트입니다. 050짜리 비싼데요. 지금 이 하트가 뭐 한 20, 30억짜리 호가하는 건데 아마 예전에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슬랩스 시프 아처케이프죠? 덱스 94에 데코퍼에 덱 6%. 지금 보면은 5 앱솔에 그러면은 이 카루타가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저 제네시스 무기는 진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케인이라는 거죠. 저는 아케인의 100% 제 모든 걸 내가 이거 만약에 아케인이 아니다 진짜 저 이거 저 진짜 거짓말 안 봤거든요? 저는 이거 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만약에 아케인 저게 아니잖아? 그럼 제가 월급 두 배를 인상시켜드리겠습니다 푸아님. 그리고 만약에 맞으면은 월급 한 달 받지 말아줘요. 이 뭔 개소리야? 자, 블랙패더입니다. 보우마스터의 이제 보조무기인데요. 보공 60%에 방구 30%, 데미지 3%에 마력이 두 줄 붙었네요. 자, 신의 컨트롤 보유자, 크리스탈 웬트스 배치입니다. 엠블렘인데요. 무보이물 레전드리. 정말 근본 있는 템스팅입니다. 올테코팔 018%, 03%인데요. 무난해요. 그냥 진짜 잘했는데? 우리 여자 편집자 캐릭터 갑자기 생각이 막 나요. 그걸 보면은 이게 이런 말 쓰나요? 선녀라고. 아, 우리 옆에 미안해요. 아니, 근데 진짜 템스팅 뭐가 크게 흠잡을 게 없다. 자 이제 그분은 대망의 무기인데요. 무기 뭐 끌지 않고 바로 보겠습니다. 아케인일 거니까 아케인 쉐드 가나요? 짠! 15성의 위대한 벨룸이고요. 아케인 쉐드 보호 공은 2추입니다. 2추 몹의 잠재 옵션 보뎀크 PC방 아케인이네요. 피케인. 아 피케인이건 뭐고 떠나서 이 피케인을 끼기 위한 이 템스팅을 하신 거네 결국은. 상당히 잘했어요. 딱 그냥 내 아이템에 어울리게끔 잘 해둔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고 3년 동안 이제 한 캐릭터의 심벌까지 확인해야겠죠? 짠! 3년을 했는데 이제 대략 평소대로 1년을 1캐를 하면은 만렙이 되는데요. 이 심볼이 아주 많이 하자가 있네요. 아마 이거는 이제 편집한다고 바빠서 안 되는 걸로. 아닌데 1캐는 항상 열심히 하셨는데 이상해요. 뭐 아무튼 자 이렇게 한 캐릭터의 이제 스펙을 봐야겠죠. 대략 그냥 얼추 예상해보면은 19,000에서 2만원 아니야 2만 언저리쯤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짠! 어 높다. 22,500 정도가 나옵니다. 22,500에 스공이 476만 나오고요. 보뎀 277%, 방무 92%, 크리티컬 확률 100%, 크뎀 54%. 그리고 실화야? 이거 뭐야? 아 보마는 이게 좋은가 보네요. 돌리고 있는 거겠죠? 네 아니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상태의 캐릭터가 되네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보고 보호마스터를 진짜 오래 하셨거든요. 늘 보마를 욕해. 그래서 자전이 풀리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월급을 타시고 바로 이거를 때려 박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패스파인더 자전뜨기만을 기다린다면서 이 무기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런가 동시에 이 패스파인더 무기를 상당히 또 돌리고 싶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 위점이 보이시죠? 50%인데 나쁘진 않아. 근데 이거를 좀 그래도 좀 뭔가 돌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더라고. 저희가 캐릭터를 좀 구경했으니까 또 제가 신의 손 아닙니까? 그 우리 또 열심히 하는데 한번 깜짝 놀랄 선물을 만들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많이 말고 한 불큐를 한 두 세트 정도 돌려드려 볼게요. 약간의 우리 직업의 복지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떴으면 좋겠는데 웬만하면은 안 뜨면 돌리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충전이 완료되었으면 4만원 충전했고요. 블랙큐브 두 세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물이 되었어. 뭐 골드 슈라야? 이거 뭐야? 무자본인데 골드다. 뭐 모르겠어요. 저것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는 탭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트리아 틀면서 염원을 담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아님, 이건 후아님이 편집을 하게 되겠죠? 잘 뛰면은 우리 월급 조금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고 갑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배 아프거든. 나도 테스트 봐야 되잖아. 자, 뭐 모르니까 할게요. 하나 24개입니다 자, 110, 20, 방금 30퍼 20을 얻고 방금 30퍼 120을 데미지 9퍼 와 데미지 12퍼 방금 60퍼 실화냐? 저게 보금이었으면 무조건인데. 와 마력 12에 보금 20, 방금 30퍼 머리고요. 바로 보고 한 주씩 보이고 시작했어. 보고 30에 마이브 데미지 부퍼, 럭시브 데크부터 인부퍼, 크리시브 인부퍼, 28 힘15. 자 이제 마지막 한 스틱. 공 럭부퍼 인부퍼, 데미지 12 공부퍼 인부퍼. 아홉 개 맞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힘15에 25, 28퍼. 121에 보금 30%? 21 럭부퍼 방금 30%? 원기형님! 이런 친구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친구가 잘 떠버리면은 ADM도 욕심나기 때문에 현질할 수도 있어요. 캐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잡아야 돼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차피 결국 월급이 나한테 받아가고 내 월급으로 캐신다는 건 결국 월급이 이런 같은 거겠네. 현질하지 맙시다. 우리 캐시되지 맙시다. 아주 한 개? 귀신같이 하나 보여주자. 동, 서, 남, 북, 크로스! 롭. 아. 인보뎀이네, 인보뎀. 네, 인보뎀. 어림도 없지. 네, 요거를 또 사셨으니까 꼭 자전이 떠갖고 이 무기 꼭 끼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보마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마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다 보니까 보마를 좀 연습해서 와서 한번 익히 해서 직접 해봐야겠다. 지금은 그냥 템봉으로 만족합시다. 왜냐면은 너무 많이 건드면 그래도 예의가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해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편집자의 계정, 우리 푸아님의 계정 너무 잘 봤고요. 아무튼 푸아님, 포견아, 요 무기 22성 가고 싶으면은 나한테 바로 그냥 귀뜸만 해줘. 바로 그 자리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끝!